관이 한세 군데 큰게 있는데 둘은 잘 가고 있는데 하나가 좀 꺼쭉지근하게 좀안 간다 해서 거기다 스텐트를 꼽아가지고 피가 이제 원활하게 가게끔 관리 안 하고 술 먹고 막 그러다가 막 피로곤 하고 막 하면 거기까지 막혀 버리는 거지. 그러면 막 숨이 차고 그러겠죠. 세 군데에서 같이 가줘야 되는데. 잘하네. 자세가 안정적인데. 오, 내 살이 부들부들 떨려. 뭐시오? 지 앞에, 지 앞에. 아, 당신도 지앞좀 해. 아. 체중을 다 두지 말고, 반만. 아쿠치 되고. 응. 혈액순환이 아주 좋을 것 같아. 이 발바닥에 우리 오장육부가 다 있다며? 난 종아리 쥐가 잘 나잖아. 근데 이거 하고 나면 확실히 시원해. 이게 로잉 머신이라고요. 나이를 먹으면 근력이 좀 있어야 돼서 사람이. 요즘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이게 잡는 부위에 따라 이게 조금 운동이 틀려지는 것 같아서. 운동 꾸준히 해요. 저희 집은 남자들은 운동을 꾸준히 하고. 스트레칭 해야 돼. 스트레칭이 정말 중요한 거더라고. 그 무대에서 이제 후배들하고 같이 일하는데, 아, 무대에서 한 번씩 한 1시간 40분에 2시간, 2시간 반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안 되거든. 잘하네. 자세가 안정적인데. 오. 내 살이 부들부들 떨려. 배 땡기지? 10개. 10개. 이걸 많이 해야 돼. 10세트 하고 또좀 쉬었다가 이거 하고 계속 해야지. 관리를 많이 잘해야 그나마 하면서도 좀 진짜 인정받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걸좀 보여주고 싶어서 꾸준히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음식 먹고 열심히 합니다. 에피타이저 견과류를 준비했어요. 이 안에 불포화 지방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당뇨나 뭐 혈압이 좀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거를 양념 안된 거, 조미 안된 거를 이렇게 그냥 그 원물 그대로 된 거를 먹어주는 게 좋다 그래서 저희는 좀 챙겨 먹는 편이에요. 아몬드. 아몽, 굿. 굿. 마트를 영어 발음으로 해봐. 마트. 아, 그렇지. 그렇게 해. Are you gonna go to Mart? 이렇게 해봐. Are you gonna wanna 뭐? 아우, 어려운데. 맞아, 그러긴. 흑인 영어는 Hey, you wanna go to Mart, man? Come on, man. Mart, man. Mart. Come on, let's go to Mart. Let's go to Mart. 그렇지. 오케이. 여보, 이거 새싹보리 자란 거 봤어? 신기하지 않아? 얘 자란 거 봐. 얘는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다 자란 거야. 참, 생명이라는 게 신기한 거야, 그죠? 얘를 요리에다가 내가 접목을 하겠다 이거지. 아우, 그걸 쓴다고? 그 가루 있는데? 신선한 걸 소스 만들 때 다져가지고 같이 먹는 거지. 그럼 얼마나 이게 몸에 좋겠어.
삐딱뿌리가 혈관 건강에 되게 도움을 준대요. 근데 이제 애 아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혈관 쪽에 문제가 한번 있었던 사람들이라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신선하게 키워서 그때그때 음식에 좀 자주 넣어서 그런 식으로 섭취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그때 되게 걱정 많이 했죠. 우리도 전혀 전조 증상도 없었고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씩 좀 몸에 약했던 부분이 안 좋아지는 거구나. 혹시나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해이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생활하다가는 진짜 큰 병도 찾아올 수 있겠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많이 했죠. 상큼하지? 뭐? 네이고추 좀 넣어도 맛있는데? 맛있지? 네이고추 좀 넣어도 돼. 괜찮을 것 같지? 요리는 어차피 창작이거든. 새로운 느낌이야. 이거 맛있어. 맛있어. 응. 지금 이 단맛도 사과 단맛이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자연에서 나오는 맛으로만 먹는 거지 우리가. 너는 왜 자꾸 와? 뭔가 바라는 거지. 너 안 주잖아 여기서. 이건 진짜 추천 메뉴인데. 이거? 건강검진 받다가 많이 어디야? 심장. 관이 한 세 군데 큰 게 있는데 둘은 잘 가고 있는데 하나가 좀 꼬적지근하게 좀 안 간다 그래서 거기다 스텐트를 꼽아가지고 피가 이제 원활하게 가게끔 관리 안 하고 술 먹고 막 그러다가 막 피로곤하고 막 하면 거기가 이제 막혀버리는 거지. 그러면 막 숨이 차고 그러겠죠? 세 군데에서 같이 가줘야 되는데 심혈관에 문제가 생기면은 뭐 마비도 올 수가 있고 언어적 기능 장애도 올 수도 있고 되게 무섭더라고요. 혈관 그 장애라는 게. 그래서 애 아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혈관 건강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